오늘 강의는 이제 에뮬레이터 제작 2차인데요. x86 에뮬레이터 제작 2차인데 오늘 이제 크게 이제 파트가 두 개예요. 이플렉스 레지스터에 대해서 설명이 간단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덥셈 및 뺄셈에서 오버플로우와 캐리 상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할까 합니다. 일단 이플렉스 레지스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매뉴얼을 보시면 이 책이 아이 매뉴얼이 80페이지에 있는데요. 그 뒤로 가시면 이제 에뮬레이터 개발 보시면 이제 제가 올려드린 자료가 있을 텐데, 아그 어셈블리 디스어셈블러 자료를 보시면 이 매뉴얼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좀 다른 매뉴얼, 이건 좀 시간이 지난 매뉴얼인데요. 여기서 이제 X64A, 이게 조금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이 조금 지난 매뉴얼이거든요, 이게 2015년. 그래도 이게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걸 보시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플렉스라는 게 나오는데요. 제가 아까 이걸로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엄청 많은 플래그들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플래그들이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필요한 것은 딱 4개입니다. OF 플래그하고 SF 플래그하고 ZF 플래그하고 CF 플래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플래그스 레지스터라는 레지스터가 있는데, 그 아마 제가 강의 개표에서도 미리 이거를 이 조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인텔 매뉴얼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레지스트가 무엇인지 이걸 좀 미리 좀 아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 플렉스도 이게 하나의 32비트 레지스터거든요, 이게. 여기서 이제 세부 비트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 회색으로 된 부분은 예약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값은 무조건 고정이 되어 있고, 저희가 관심 있는 플래그들은 이제 OF 플래그, 그러니까 비트가 0부터 31까지 32비트가 있으니까 오른쪽부터 0부터 시작으로 하면 OF는 11번, SF는 7번, ZF는 6번, CF는 0번인데요. 이세 가지, 아, 이네 가지 비트에 대해서만 아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OF는 이제 오버플로우 발생 시 1로 설정이 되고, CF는 캐리 발생 시 1로 설정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오버플로우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제 저희가 8비트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8비트가 보통 이렇게 비트가 4개가 있잖아요. 여기서 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건 이제 1이 다 전부 8개인 경우. 그러니까 FF는 256. 0에서 16진수로 표현하는 FF고, 255까지 표현할 수 있죠. 만약에 덧셈이든 뺄셈이든 간에 이 결과가 255보다 크거나, 아니면 부어있는 정수에 대해서는 아마 128부터 127까지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부호가 없는 경우고, 부호가 없는 8비트랑 부호 있는 8비트. 시연으로 공부하시면 어느 정도 아실 텐데, 범위를 넘어선 경우가 오버플로우나 캐리거든요. 이제 오버플로우는 부호 있는
8비트의 표현 범위를 넘는 경우 캐리는 부호 없는 8비트의 표현 범위를 넘는 경우.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일단 오버플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면 127 더하기 2는 129인데 이걸로 8비트를 표현할 방법이 없죠. 왜냐하면 최대 8비트는 이제 부호에 있는 8비트는 127만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플러스 127이죠. 129는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가 잘려서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죠. AL이 예를 들면 FF라 가정을 아예 127을 하고 FLBL, BL이 몇이죠? 2라고 가정을 하면 이두 개를 더할 경우 81로 이렇게 잘리죠. 81은 이제 0에서 81로 잘리는데요. 이거 계산기로 한번 봐볼게요. 0에서 81은 이렇게 되죠. 10진수로 표현을 하면, 아니, 2진수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죠. 127은 0, 111, 111, 그리고 2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두 개를 덧셈을 해요. 덧셈을 한 결과, 8비트 내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렇게 자리 올림을 쭉 하다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사실상 부호가 없는 경우에는 129로 표현이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게 부호 있는 경우에는 이 앞에 맨 앞에가 부호 비트로 사용되기 때문에 표현 범위가 이런 식으로 반으로 좀 반띵돼요. 마이너스하고 플러스 음수랑 양수에 대해서 표현 범위가 반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129를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죠. 이런 상태를 오버플로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부호에는 비트 8비트로는 이 129를 맨 앞에 비트가 1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을 한데, 부호 있는 경우에는 이 앞이 부호 비트가 되기 때문에 네, 129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뒤에 가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쉽게 말하면 플러스 플러스 덧셈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하자면, 덧셈과 양수의 덧셈이 음수가 나올 경우, 그리고 음수의 덧셈이 양수가 나온 경우를 오버플로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호 있는 정수에 대해서 표현 범위 초과라고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CF는 뭐냐? CF는 자리 빌림입니다. 캐리아웃이라고 하는데, 저는 오버플로우를 사실 좀 영어로 쓰는 게좀 좋긴 한데, 캐리 상태, 자리 빌림. 저희가 10진수를 계산을 할때20 더하기 3, 예를 들면 38 더하기 43을 할 경우 이게 뒤가 1이 되고, 3 더하기 4에서 1 자리 올림돼서 81이 되잖아요. 이게 원래 71이 되었는데 자리에 올림돼서 81이 되는 것 같이, 예를 들면 이런 상태를 캐리라고 합니다. 이게 8비트로
두 개를 더하면 극단적으로 이제 모두가 1이에요. 11111이 되고 이거는 FF겠죠. MX1. 이거는 자리, 이거는 부 없는 정수라고 가정할게요. 두 정수라고 할게요. 이거를 더하면 0에서 1000이 나오겠죠, 원래. 계산기로 때려 보면, 두들겨 보면 FF 더하기 1은 예, 0에서 1000이 나와야 하는데 실제 디버거에서 보면 add 여기 마찬가지로 add PL로 볼게요. 여기를 이제 FF x를 뭐 1로 합시다. 이럴 경우 AL의 값이 과연 몇이 되냐? 0이 되죠, 이 1바이트가. 그리고 이 CF가 동시에 1로 설정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과정이냐 하면요, 이두 개를 더했을 때 원래는 이렇게 돼야 하잖아요. 맨 앞에 1이 되고 뭐 0000000 4234 4234 이렇게 표현이 돼야 하는데, 앞에 쉽게 말해서 이게 8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이게 9비트잖아요. 9비트니까 하위 8비트로 이렇게 잘리는 현상을 캐리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8비트를 넘어서서 자리 빌림이나 자리 올림으로 9비트에서 1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그 표현할 수 있는 자리, 자리 올림이 발생하는 경우. 대충 어떤 말인지, 어떤 설명인지 이해 가셨죠? 쉽게 말하면 이것도 9비트로 표현이 되어야 하는데 8비트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0에서 1000을 9비트를 8비트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캐리가 발생한 거고요. 그럴 경우 이제 캐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덧셈이 뺄셈에서의 오버플로우와 캐리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덧셈에서의 오버플로우는 부호가 있는 정수, 이렇게 검은색으로 제가 표현해 드렸죠. 부호가 있는 정수에 대한 오버플로우는 오버플로우라고, 오버플로우 발생 시 eflags의 OF, 아까 제가 설명드린 eflag 값이 1이 된다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보면 AB가 부호가 있는 정수이고 C도 부호가 있는 정수예요. 이두 가지 정수를 더하고 그 결과가 C인데, 만약에 A와 B가 0보다 작고, A와 B가 0보다 작고, C가 0보다 큰 경우는 오버플로우 발생하고, A와 B가 둘다 양수이고 결과값이 음수인 경우 오버플로우 발생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아까도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8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두 개를 더했을 경우 계산기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1이 7개, 7F, 0에서 7F 27이고, 여기도 0에서 7F 127이죠. 이두 개를 더하면 원래는 몇이 나와야 하냐? 더하기 7F, 원래 이 값이 나와야죠. 이두 개를 더하면 당연히 이게 나와야죠. 덧셈을 할 경우 그 연산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와야겠죠. 근데 마이너스 FE 이외에 54가 나와야죠. 근데 부호가 있는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27부터 28, 아니 마이너스 128부터 플러스 127까지 8비트의 범위, 정수의 범위. 근데 이거는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넘기 때문에 이 상태가 오버플로우고, 좀더 일반화시키면 양수와 양수의 덧셈 결과가 음수로 나올 경우, 음수와 음수의 덧셈 결과가 양수인 경우, 그 대신 양수와 음수의 덧셈에 대해서는 오버플로우 발생하지 않아요.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양수, 음수라는 것은 부호 비트가 맨 앞에 부호 비트가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호 비트는 사실 숫자로 표현하기 위해서 맨 앞에 부호 비트, 맨 앞에 부호 비트가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부호 표시를 위해서 1비트가 있는 건데, 덧셈 결과가 이제 여기까지 부호 비트까지 침범하는 경우가 이제 오버플로우거든요. 일단은 여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프로그래밍을 위해서 이제 부호 비트를 이제 그 비트 연산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돼요. 자세히 보시면 A와 B가 둘다 음수이거나 양수인 경우 부호 비트가 같잖아요. XOR 연산인 경우 두 부호 비트가 같은 경우 0이거든요. 그렇죠. 그두 개의 비트가 같은 경우 XOR 연산은 0이잖아요. 그거를 낮 때리면 0이 1로 바뀌고, 그리고 C가 0, 각각에 대해서 음수 더하기 음수가 0, 아, 음수 더하기 음수가 플러스의 경우나 마이너스의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조금 보여드릴게요.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를 더하면 플러스가 되거나 플러스랑 플러스를 더했는데 마이너스가 된다. 마이너스는 이제 부호 비트가 1이고 플러스는 부호 비트가 0이잖아요. 실제 두 개를 XOR을 하면 0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플러스를 XOR 때리면 마찬가지로 0이 나오죠. 이거를 이제 NOT을 하면, 이것 대해서 NOT을 하면 이제 1이 되죠. 그렇죠? 여기가 1이 되는 거죠. 만약에 부호가 두 개가 같으면.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부호 비트라는 건데, 사실 보면 이제 제가 이거 몇개 빼먹었는데, A 부호와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가 1이잖아요, 일단 부호와 같은 경우. 근데 A가 음수인 경우 오버플로우 조건에서 이두 개가 음수인 경우 결과가 양수가 나오면 첫 번째 연산자하고 두 번째 연산자하고 부호가 다르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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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그렇기 때문에 A 부호하고 C 부호하고 XOR 연산을 하면 부호가 다른 경우 이제 여기가 1이 되겠죠. 이두 개를 AND 연산을 하면 이제 오버플로우 발생으로 이게 OF 조건을 이렇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논리회로에 대한 지식이 좀 필요하신데요. 쉽게 말하면 그냥
두 개의 부호가 같고 그 결과의 부호가 결과값이 부호가 다른 경우 그 경우 오버플로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두 개의 부호가 같은데 결과값이 부호만 달라요. 그두개 중에서 어차피 두 개의 부호는 그두 개의 연산자로 가나요? 1 더하기 1뭐 이런 식으로 어차피 부호는 두 개가 같으니까 둘중 하나만 비교를 해도 되잖아요. 결과값하고 이두개중 하나. 그렇기 때문에 그냥 A의 부호로 대표되는 거고요. B의 부호에 대해서 XOR 때로도 이제 마찬가지 결과가 나오죠. 더 쓰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 캐리 아웃이 조금 XOR 표를 아예 그 비트 연산 표를 조금 작성을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부호 하나만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캐리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부분이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부호가 없다고 가정을 합시다. 부호가 없다고 가정을 하면 이두 개를 덧셈을 하잖아요. 덧셈을 하면 이게 8비트를 넘어서서 0, 다 0이 되죠. 뭐, 0, 4개, 0, 4개. 맞죠? 이런 식으로 결과값이 나오는데 이건 9비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8비트로 표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여기가 잘려서 0으로 표현이 돼요. 이런 상황을 이제 캐리라고 하는데요. 오버플로우랑 캐리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컴퓨터가 어셈블리어 상에서 계산을 할때 부호가 있든 없든 그냥 동일하게 애드가 연산이 되긴 하거든요. 이거를 조금 저도 이해하기가 조금 난감했는데, 어차피 컴퓨터 상에서는 부호가 있든 없든 간에 이 0에서 F 뷰가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거나 뭐255뭐이둘중 하나로 표현이 되잖아요. 컴퓨터는 뭐 이게 마이너스 1이든 255든 상관없이 그냥 애드를 때려서 OFCF를 결정하는데 그거는 일단 에뮬레이터 구현 시에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아무래도 조금 이런 기초적인 이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네 일단 부호가 있고 없고를 따지는 게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어쨌든 부호가 없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게 이제 부호가 없는 경우가 CF라고 말씀드렸죠. 부호 없는 두 정수의 덧셈 또는 뺄셈의 표현 범위 초과 0부터 255. 이 경우를 이제 CF라고 합니다. 아, 이제 캐리라고 하고 CF 플래그가 1로 설정. 이 부분은 조금 논리 회로를 조금 어쩔 수 없이 기본적인 걸 전자계산기나 그런 걸좀뭐 정보 처리 기사나 막 그런 데 과목 있지 않습니까? 공부를 좀 어쩔 수 없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어쨌든간 이렇게 표현이 된게 이제 CF 조건이 발생한 거고요. 제가 이렇게 표를 직접 그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맨 왼쪽 비트를 이제 부호 비트라고 하거든요. 이제 most sign 비트인가 뭔가 영어로 MSB로 표현이 되는데 이 비트만으로도 이제 맨 앞에 비트만으로도 조건 판정이 가능하죠. 일단은 확실한 것은 둘다 최상위 비트가 0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둘다 1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무조건 자리 올림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1과 2를 더하는데 이제 다음 비트로 이제 자리 울림이 발생하니까 A 부호랑 B 부호가 1인 경우 무조건 캐리가 발생한다고 가정을 할수 있죠. 그런 면에서 보면 A와 둘다 1인 경우가 유일하게 1인 경우가 이제 AND 연산이잖아요. A 부호와 B 부호로 AND 연산을 하면 일단 무조건 캐리 발생이 된다고 보면 되죠. 그리고 이건 CF고요. OF가 아니라 제가 조금 자료를 좀 보충을 해서 올려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이건.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A 부호랑 B 부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또둘다 0인 경우 CF가 발생하지 않죠. 그러니까 A 부호랑 B 부호가 둘다 1이거나 부호가 서로 일단 달라야 캐리가 발생을 하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일단 XOR 연산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조건이 이거 OR 연산이거든요.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을 해야 돼요. 일단 A 부호랑 B 부호가 1인 경우 모두 1인 경우 무조건 캐리 발생이고요. 뒤에는 볼 것도 없죠. 아니면 일단은 A 부호랑 B 부호가 달라야 돼요. 전제 조건이 이게 필요 조건이 일단 A와 B 부호가 무조건 달라야 하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일단 A 부호와 B 부호를 XOR 때려서 XOR이라는 것은 이제 서로 비트가 다를 경우 1이 되니까 예. 이 조건을 전제로 깔고 자세히 보면 A 부호랑 C 부호가 다른 경우에만 CF가 발생을 해요. 무슨 소리냐? A 부호가 1인 경우 C 부호가 0일 때 CF가 발생하고요. A 부호가 0인 경우 C 부호가 1인 경우 아예 C C 부호가 이건 좀 오타 같은데 왜 이렇게 적어놨지? 네, C 부호가 0인 경우 CF가 발생을 하죠. 네, 맞죠? 조금 예제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 경우 그냥 이렇게 보면 이해가 잘안 가거든요. 이 경우를 보면 예를 들면 이제 A 부호가 1이고 B 부호가 0이고 C 부호가 0이잖아요. 이런 경우 이제 캐리가 발생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 진리표가 잘못되었죠. 아, 네. 진리표가 잘못됐죠. 그렇죠? 아, 자. 100. 아, CF 맞네. 아, 죄송합니다. 네, 제가 잘못 봤네. 위아래를 잘못 봤네요. 어쨌든 부호가 다른 경우 이걸 좀 따져야 돼요. A 부호랑 C 부호가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론적으로 A 부호가 둘다 1이면 사인이란 뜻인데 그러면 오버플로 아닌가요? 이게 조금 알아두셔야 할게 오버플로우랑 캐리는 CPU 예산의 이율 배반적이 아닙니다. 네. 두 개가 독립 사건이 이율 배반적이 아니라는 거죠. 둘 다, 그러니까 OF랑 캐리 둘다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뭔 소리냐? 한번 제가 디버거를 한번 이건 직접 확인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add al bl. 저도 이런 점에서 조금 처음 공부할 때잘 몰랐을 때 저도 이제 그게 이해가 안 갔는데 직접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ff하고 1을 더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zi cf랑 of가 아니죠. 아, 부호가 둘다 1인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8F 더하기 8F. 8F 더하기 8F로 하면 이런 경우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들었는데, 8F. 네. OF랑 CF 둘다 1이 된걸알수 있죠. 그러니까 조금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저도 이거 이해를 할때 이제 8F랑 8F 더할 경우 마침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네요. 이게 0에서 8F이거든요. 0에서 8F를 더할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PU에서는 이게 부호가 있든 없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결론적으로만 보면 0, 4개, 0, 4개 이렇게 해서 0에서 네, 이렇게 되죠. 이건 사실 0에서 80이죠, 이게. 80, 80. 8F든 80이든 동일하게 OF가 나, OF, CF 둘다 설정되는데,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AF, BF. 그냥 편하게 80. 자, 80, 80 더하면 이렇게 되죠. OF랑 CF 둘 다, 네. 이렇게 되죠. 8080을 각각 이렇게 표현을 하면, 네, 더하면, 일단은 이게 만약에 부호가 없다는 가정하에서는 캐리 상황이 나오는 거 맞죠? 부호가 없을 경우. 캐리 발생. 부호가 있다고 쳐도 두 개의 부호가 바뀌었잖아요. 음수 더하기 음수가 양수가 됐잖아요. 여기가 오버플로우 발생. 이게 음수잖아요. 그 부호 있는 정수 입장에서 보면 음수이기 때문에 네. 오버플로우도 발생을 하고 CPU 입장에서 보면 오버플로우도 발생하고 부호 없는 정수에 대해서도 캐리가 발생한다. 그렇게 CPU는 인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절대 이율배반적이 아니에요. CPU 관점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비트 연산으로 따지는 게더 정확한 거죠. 어쨌든, 네, 이 설명을 조금 제가 좀 넣어드릴 거고요. 사실 이 뺄셈에 대해서도 뺄셈도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 뺄셈에서의 오버플로우부터 설명드릴까요? 뺄셈에서의 오버플로우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A랑 A, B, 뭐 C가 있다고 칩시다. 결론적으로 A 마이너스 플러스가, 뭐 이게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뭐 음수가 된다. 그러니까 A가 음수, B가 양수, C가 양수, A가 양수, B가 음수, C가 음수. 이 경우에 이제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마이너스는 이제 플러스잖아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뭐1 마이너스 1은 1. 이게 덧셈과 동일하잖아요. 제가 전자계산기 공부를 안한지 오래됐는데 아마 CPU 마이너스도 이제 플러스로 CPU에서 이제 뺄셈도 이제 플러스 그 뭐지? 논리회로를 조합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진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마찬가지로 자세히 보면 음수가 이제 부호가 1이고 양수의 경우 부호가 0이잖아요. 자세히 보면 일단 A와 B 양수 B 부호가 달라야 돼요. 그런 점에서 보면 XOR이 일단 들어가야죠. 왜냐하면 그두 개가 일단 A와 B가 뺄셈에 대해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려면
두 개의 부호가 달라야 하기 때문에 XOR을 하고 이젠 A 부호하고 C 부호가 다른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XOR이죠. 다른 경우가 참여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비트로 표현이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비트 연산식을 왜 구하냐면 CPU 입장에서 보면 부어 있는 정수랑 부어 없는 정수를 같게 다룬다고 말씀드렸죠. 그 CPU 입장에서 보면 그 단순히 그냥 이게 같은 이거라도 0s80이라도 이게 뭔지 CPU는 신경 안 써요. 이게 막뭐 마이너스 부호로 표현하면 만약 뭐 마이너스 27인가? 이게 그냥 정수로 표현하면 128이고 이게 확실한 건지 모르겠네. 마이너스 128?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00이니까 1, 2, 3, 4, 5, 6, 7. 128? 마이너스 128. 제 알기로는 이렇게 되거든요. 마이너스 128이 맞는지 여기서 보면 되겠네. 마이너스 128. 80 맞네요. 예, 네, 80이 맞네요. 부호가 있는 경우에도 128이고 부호 없는 경우에도 마이너스 128. 이 경우 어쨌든 CPU는 이거를 생각하지가 않아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바이너리, 그러니까 이진수 자체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오버플로우 상황하고 캐리 상황하고 둘다 계산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CPU 입장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트 연산을 통해서 에뮬레이터를 제작할 때이 비트 연산을 통해서 부호와 상관없이 그 조건에 맞게 OF랑 CF의 조건에 맞게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트 연산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뺄셈의 오버플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뺄셈의 캐리 부분은 다음 시간으로 아마 미루게 되지 않을까. 미루어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뭐 시간도 8시 50분 됐고 뺄셈에서의 캐리 부분이 조금 설명이 미흡한 게 있어서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간단히 복습 겸 2차 복습 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그 자료는 다음 제가 3차 강의 자료할 때 2차랑 3차 동시에 다 올려드릴게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아, 그 전에 요약을 해드릴게요. 덧셈에서의 오버플로우는 둘다 양수이거나 양수인 경우, AB가 둘다 양수인 경우, C가 음수거나 AB가 둘다 음수이고 C가 양수인 경우, 그것만 기억하셔도 위에 제가 적어놨다시피 예, 이 경우 그리고 이 비트 연산을 조금 기억을 예, 이거하고 이 아래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조금 제가 설명을 조금 요약을 잘한것 같진 않거든요. 조금 이게 좀 뭐라 해야 할까 논리회로가 좀 들어가가지고 네. 양수 더하기 양수에서 MSB가 1이 나오면 오버플로우인데
영어로 바뀌면 오버플로우의 캐리인가요? 네. 예를 들면 마이너스 뭐127 더하기 마이너스 127. 이게 10진수로 표현하는 게 나을 텐데. 나을 거예요. 진수는 다 2진수로 표현하는 게좀 나을 텐데. 음수 더하기 음수에서 MSB가 0으로 되면 오버플로우의 캐리예요. 캐리인가요? 예를 들면 이 경우가 이제 이 경우가 양수라고 일단은 부호가 없다고 가정을 할게요. 부호가 없는 경우 이 경우는 이제 캐리가 맞는 거죠. 캐리 발생. 만약에 부호가 있다고 치면 오버플로우가 발생인 거죠. 왜냐하면 부호가 있는 경우 이게 둘다 마이너스인데 결과값이 부호가 0, 그러니까 양수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거는 둘다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한번 증명을 한번 좀 해드릴게요. 0에서 80이죠. 0에서 80을 둘다뭐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율배반적이 아니기 때문에 두 개가 계산을 하면 둘다 CF, OF 둘다 1이 된걸 확인할 수 있죠. 맞습니다. 네,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네, 맞습니다. CPU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죠. 저희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제 부호 있는 경우, 부호 없는 경우를 구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눈 거고, CPU 입장에서 보면 이게 둘다 캐리랑 오버플로우 둘다 발생한 게 맞습니다. 답변 되셨나요? 그게 없으시면 이제 스터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